이스라엘 남부 도시 기리앗 갓 인근에 있는 칼론 기부츠에서 3200년 전 사사 시대의 가나안 요새와 또 1100년 된 금화 무더기가 발견됐습니다. 요새의 구조와 요새에서 발견된 그릇들이 이집트 양식이어서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던 가나안 민족이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가 블레셋 도시 갓과 가나안 도시 라귀시 사이에 있어 블레셋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블레셋과 가나안, 이스라엘 세 민족이 서로 전투를 벌였던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중부 도시인 야브네에서는 1100년 된 금화 무더기가 발견됐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던 진흙 항아리 속에서 총 425개의 금화가 발굴됐고, 9세기경 페르시아에서부터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 제국을 통치한 이슬람 아바스 왕조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ut most likely with one coin you could buy large farm animal like a cow or a horse, and with a hoard of this size you could also buy a large house or mansion in this time period. We don't find many gold hoards. 발굴 작업은 모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더위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과거 이스라엘 땅의 역사와 성경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고고학 발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